안녕하세요. 창업자를 위한 5분 특강, 그 시즌 세 번째 시간, 김정래 세무사입니다. 창업 기업이 알아야 할 상법, 세법의 모든 것, 오늘은 18번째 시간으로 보험 가입의 효과와 이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법인 명의의 보험 상품에 대해서 또는 보험 계약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험이라 함은 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의 수익자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보험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세 가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회계 처리 또는 세법, 세무상의 그 처리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법인 명의의 계약은 그 피보험자가 일반적으로 임직원이 되고 그 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인이 되는지 또는 법인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귀속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익자가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 수익자가 법인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세로 구분이 돼서 해당 임원이나 또는 직원의 소득으로 처분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직원을 위한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법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중에서 연간 7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이 처분되지 않고 비과세로 일반 그 법인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요 70만 원 한도를 잘 활용한다면 비과세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법인은 그 비용 처리가 가능한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법인 보험 가입을 통한 어떤 효익을 한번 더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그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인이 어떤 회사를 운영함에 따라서 임원이나 직원이 어떤 상해나 질병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험에 대한 자금 부담이라든지 또는 그 위험 부담이 있게 되는데요. 보험을 통해서 이 부분이 어떤 어느 정도 그 대비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료에 대한 경비 처리에 따라 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보험료가 사회 적립됨에 따라서 적립된 보험료는 그 일정 자산을 형성하게 되고 해당 자산은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법인으로 입금됨에 따라서 법인이 어떤 자금이라든지 재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보험을 납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비용 처리로 효과가 있는 것뿐만 아니고 추후에 자금을 활용을 통한 재무 설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은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업자를 위한 세무에게 5분 특강. 오늘 그 18번째 시간, 보험 가입을 활용한 효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